안녕하세요. 지휘자 김복미입니다. 소프라니스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소프라니스타란 소프라노의 영역대를 남자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 3대 소프라니스타 중에 한 명인 일본의 토모타카 오카모토, 그를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모타카 오카모토는 태생적으로 소프라노의 음역을 가진 소프라니스타로 세계에서 셋밖에 안 되는 명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소프라니스타가 가성을 사용하는 데 반해서 그는 남자의 힘과 폐활량으로 진성의 하이톤을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더블 베이스에 바이올린 줄을 감은 듯한 경이로운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토모타카 오카모토는 바로크 시대 거세한 남성 가수인 카스트라토의 음악부터 현대 팝 음악에 이르기까지 아주 방대한 레퍼토리를 소유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유리 시모노프가 이끄는 모스크바 필, 잉글리시 체임버 오케스트라, 영국의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습니다. 서울 필하모닉 창단 21주년 특별 기획으로 초청하는 세계 3대 소프라니스타 토모타카 오카모토. 완숙한 테크닉과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의 목소리는 오는 9월 19일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주인은 제가 메조소프라노 이하경이 함께 무대에 서겠습니다. 가을밤을 멋지게 장식할 이 무대는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